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오늘 이 문재인 사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이 신모 씨에 대해서 오늘 이 법원에서 심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이 신모 씨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화상으로 신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과 이상직, 그리고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도 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바로 본인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등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을 거부했다. 자, 법정에서 이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범인이거나 또는 그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증언하곤다.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자, 오늘 이 신 씨는 검찰은 부정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대가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 가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증인인데 증인 역시 언제든지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현행법에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겠다,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해서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검찰은 여기 관해서 신 씨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고 대통령실의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특히 문재인의 딸과 사위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증인을 신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특별 감찰 단장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이 친 씨가 범죄 행위 가담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이 필요하다. 이 범죄 혐의를 가담했다면 자기가 그 범죄의 당사자라면 진술을 안 해도 됩니다.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정을 잘 알고 당사자가 아니다 당신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신 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 씨는 지난 2018년도 문재인 딸 문다혜가 최고로 이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키맨이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위에게 2억 2,300만 원을 줬는데 이 돈이 이상직에서부터 줬지만 사실상 이게 문재인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딸인 문다혜의 집과 그리고 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별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신 씨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더더욱더 이들이 그야말로 방탄 관계를 쫙 경고히 하고 있다. 문재인도 이쯤 되면은 자신의 입장을 받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 너무나 비겁하게 딱 숨어 있고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뭐 윤건영이다 뭐 이래서 조국이다 나서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날에는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갔어. 그래서 약 50분 동안 회동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방탄동맹이다. 이재명은 곧 10월 달에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문재인은 곧 구속될 것 같으니까. 자, 기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 쪽 보고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대응해더라.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러자 지금 이재명은 여기 정치 뭐 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합니다. 대책 보복 대책위원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이제 검찰들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 자, 제2의 뭐 논두렁 시계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는 기본적으로 노무현이 뇌물을 받은 이런 사건인데 이들은 뇌물을 받은 걸 실토하고 있는 것 같다. 박지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도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도 300만 원 디올백 받은 게 뇌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올백. 자, 그러니까 디올백 받은 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딸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300마리 디올백을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면 만약에 최재형이 주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줬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던지다시피 억지로 주고 몰래카메라 찍은 공작인데
그걸 만약에 체제행이 안 줬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줬을 것이다. 마치 김건희 여사가 백을 몹시 기다리고 팔았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곽규택 민주당 더불어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은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 자,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명을 못하고 있다. 그냥 정치인 공세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 이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도 않고 정인신문 절차도 참여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빠르게 기소하는 게 이 산의 정치 공방을 맞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기소를 빨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 전직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자, 그 전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을 했고, 자, 어제는 이재명이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게 국회의장, 야당 대표 이렇게 전직 대통령 똘똘 뭉쳐갖고 방탄을 하고 있다. 방탄 동맹을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제가 놓으면은, 자, 이게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재판이나 또는 기소 내용 관련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대적으로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한 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지금 계엄을 하려고 했다. 이런 아주 회귀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곽규택 대변인은 수사한 결과 사실관계라든지 법률관계가 확인이 됐다.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 압수수색까지 거쳤고 사실관계도 확인됐기 때문에 자, 조속한 시일 내 빨리 기소하고 정치 공세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 또는 이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자, 억울하게 내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들은 법치수를 그야말로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이 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엄이라는 게 자기들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부정하고 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처벌에 대해서 항거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우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자, 당직을 갖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수사의 대상인 전직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주장으로서 과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하다. 자, 그러니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곳곳에서 이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도 지금 여기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선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빠져가고 있다. 어저께 이재명과 문재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기 앞서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많은 지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은 점을 다시 상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 정인신문을 받기로 됐던 전 청와대의 이 공직비서관실의 신모씨 까지도 증언을 거부했다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전부 다 완전히 무시하고 법 절차를 자 이게 뒤엎겠다 이렇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소하는 게 답이다. 자, 여권에서 지금 검찰에 촉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빨리 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입니다. 자, 문재인의 기소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